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4번 기출 유형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로서 이벤트 페이지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위드 방향의 크기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400픽셀, 해상도는 72, RGB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해서 OK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금자에서 끌어다가 100 단위의 위치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신 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지에도 차나 차가 없으면은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연필이나 연필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같은 조건의 안내선을 표시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는 데 보다 정확하게 배치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안내선을 표시한 다음에는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저장을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바탕화면에 수험번호, 지금 이름 3번, 이제 4번이죠. 네 번째 문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문제지에 제시된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색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일단은 도구 메뉴에서 전경색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 99, CC, FF를 설정을 합니다. 전경색에 대한 색상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전경색을 채색을 해줍니다. 배경색을 칠한다면 Ctrl, Delete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 먼저 2급-9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는 위치는 네문서의 GTK 폴더에 지금 이미지 폴더죠. 이곳에 보게 되면 시험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 파트 4번에 지금 챕터 04의 이미지에 있지만 보통 시험을 보실 때는 뇌문서의 GTK 폴더에 이미지 폴더에 소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급-9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해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죠. 필터, 아티스틱, 그 다음에 러프 파스텔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 모양을 캔버스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과 이미지를 합성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블랙, 화이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리니어 방식, 오퍼시티 100%. 그러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 하셔서 배경과 합성을 해줍니다. 자, 이제 됐죠. 이제 2급-13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2급-13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건물만 필요해요. 그래서 마술봉으로 배경을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키 눌러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Select Inverse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위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드 엠보스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너 베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탭을 선택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왼쪽, 오른쪽 앞에 보게 되면 관형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은 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스타일은 논으로 정해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러신 후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모양의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Opacity 패널에서 30%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또 뭐냐면 고사리 모양이 하나 더 있네요. 그쵸?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고사리 모양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모양을 그릴 때는 Create New Shape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Shape 모양은 None.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00, 330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Shift 키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회전을 시킨 후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켜 배치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번지는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트 그로우, 색상은 흰색으로 정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미지를 합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을 해서 2급-10을 클릭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이미지를 확대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툴로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선택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 마리가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이 됐죠. Ctrl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Edit, Transform, 플리 호리젠탈로 수평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로 번지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흰색 정리해줄 거고요.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2급-12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서 필요한 거는 전체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서 두 개 정도의 편집 용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봉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회전을 시킨 후에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배치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 사이즈는 2픽셀을 정의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FFFFF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드롭 섀도우는 잘 보셔야 될 게 기본값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그림자 효과가 오른쪽 밑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 빛이 왼쪽 밑에서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각도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각도를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오른쪽에 유저 글로벌 라이트라고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 그림자 효과가 누구한테 들어가져 있죠? 지금 보시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뒤에 건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림자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바꿨어요. 그럼 뒤에 거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에 들어가져 있는 그림자 효과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쵸? 똑같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저 글로벌 라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의 각도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의 각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편집봉투의 각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를 꺼주세요. 체크를 꺼주신 후에 밑에서 위로 비치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 각도는 책상에는 -120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편집봉투의 그림자 방향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급-11 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에서 올가미 툴로 확대를 좀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선을 그리듯이 폴리곤 라스 툴로 선을 그리듯이 펜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0%로 확인을 하고요. Ctrl C를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도록 하시고요. Ctrl T를 누르신 후에 회전이나 또는 크기, 위치를 조절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됐죠.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펜에도 밖으로 번지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흰색 정의하고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우표 모양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표 모양이 도장 모양이죠.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네요. 그쵸. 도장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쵸. 논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33, 33, 99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누르셨어요. 그러신 후에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께는 2픽셀,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그림 작업가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Ctrl T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 우표가 있던 모양을 가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글꼴은 제시되어 있는 영문 글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40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정렬은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정렬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하신 후에 위치를 움직여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OK를 누르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우표 앞쪽에 영주 아트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속성을 정의를 해줍니다. 글꼴은 도듬,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색상은 00, 00, 99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 영주 엔터 아트 홀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트로크,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는 2픽셀로 되어 있고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여기에 맞춰서 회전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100%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을 오페라 연주회에 초대합니다라는 글자가 있죠.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듬, 그 다음에 13가요. 근데 지금 현재 연속해서 글자를 쓸 때는 옵션 값부터 바꾸지 마시고 작업 화면을 먼저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왼쪽 정렬, 글자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를 맞춰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이제 제출용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일단 작업에 참고하였던 안내선을 클리어 가이드로 삭제를 해 줍니다. 그러시고 파일 Save As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저장 위치는 내문서에, 그 다음에 G2Q 폴더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포맷은 JPG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건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 4번 문제죠. 4를 입력해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8을 지정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10분의 1로 축소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끝에 있는 0만 삭제를 해주었습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내문서에, 그 다음에 GTK 폴더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PSD 파일로 수험번호, 이름, 네 번째 문제 4를 입력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답안 저장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고 바탕 화면에 임시로 저장해 놨던 파일들은 삭제를 하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